옷이. 예, 예, 그래, 신발 신고. 그래, 가, 가, 가. 뭐 먹을 수 있어? 수창이, 너 지금 저 욕소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남이야, 갇혀 있든 말든 병풍대에서 향냄새를 맡고 있든 여주댁이 뭔 상관이슈? 야야야, 야 지금 어떻게 된 거냐? 나하고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나온 거예요. 못 본 척 해주세요. 나 아직도 네 놈 때문에 손해본 걸 생각하면 내 치아 떨린다, 응? 야, 내도 남물이라면 그냥 크게나 가만 안 두어, 너! 알았어. 내 여주댁 돈 꼭 갖고 죽을 테니까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셔. 에이, 그 조직에 쓴맛을 보네, 이 새끼. 아이, 참, 그저 하도 많은 주막 중에 왜 하필 여기냐? 아, 어서 드세요. 아, 여기 앉으세요. 누구냐? 지금 전옥수에 수감된 죄수인데 이번 일 도와줄 거예요. 아니, 뭔 죄를 졌는데? 가짜 은자를 만든 죄요. 위패를 만든단 말이냐? 예, 외은을 천은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갖고 있어요. 그럼 세 배가 넘는 장사인데? 예. 여주댁이 승진을 벌인 지랄 같아서 닭은 잘 삶어. 근데 가짜 은자는 어디다 쓰려고? 지금 전옥수에서 굶고 있는 죄수들 배불리 먹이려고요. 가짜 은자로 쌀을 사겠다는 거냐? 에이,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. 응? 많이 많이 드시오, 많이 네. 드시오. 자, 이쪽으로. 자, 좌정들 하십시오. 새끼들, 이게 외은으로 만든 가짜 천은입니다요. 조선 팔도에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놈은 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요. 야, 얘 깜짝 갔네. 자네 대단한 사람이었구만.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요? 누굴 속이려는진 모르겠다만 속인다고 해도 한 달 후면 들통이라고 말 거다. 우리가 계획한 일은 한 달 안에 끝나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.